열방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본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말씀인데 누구에게 물어보면 시험 들지 않으시겠나? 또 처음 왔는데 물어봤어요. 다시는 안 가겠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은혜 충만하게 생기셨어요.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딱 보시고 한 단어로 22장은 이렇다. 한 단어로. 순종이다. 순종. 우리 장현님. 한 단어. 예. 재물. 재물. 우리 뒤에 계신 자매님. 순종. 괜찮을까요? 한 줄 더 넘어가도? 우리 자매님은. 믿음. 옆에 계신 분은. 순종. 자매님은. 경외. 안 하면 섭섭해할까봐. 헌신. 예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도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배, 순종, 믿음, 경외, 재물. 또 어떤 분은 약속, 언약. 또 어떤 분은 사랑.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믿음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22장 처음을 딱 보시면
이게 어떤 장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뭐예요? 시험이죠. 읍스. 시험입니다. 시험.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람 중에 누구도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우리 앞에 세 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틀렸냐? 아니죠. 이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배, 믿음, 순종, 또 뭐 있었죠? 재물, 경외. 네, 이 모든 것과 동의어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배와 동의어가 시험이다. 순종과 동의어가 시험이다. 믿음과 동의어가 시험이다. 한 번 더 하면 아멘이 나올까요? 네. 언약과 동의어가 시험이다. 네,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험입니다. 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거칠 때 여러분 스스로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거죠. 순종이 뭔지 배우려면, 믿음이 뭔지 배우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시험을 꺼려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도 배우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으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헌신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 여긴 아니네 하고 지나가시면 영원히 그 안으로 못 들어가신 거죠. 입구에는 반드시 시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출구에 예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출구에 헌신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출구에 순종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다가 돌다 온 제대로 된 문이 어딘가 돌다가 돌다 찾았어요. 어? 예배 바로 여기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not ent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나오는 곳이에요. 네. 그럼 어떡하죠? 다시 돌다 돌다 보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예배를 원하시죠? 네, 시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정하세요. 내가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여기서 성경을 좀 많이 읽거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그런 말씀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3절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좀 다르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악. 악함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좀 구분을 하자면 테스트라고 하고 악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함이 시험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따로 부르죠. 유혹. 왜? 악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로 넘어뜨리거나 우리로 범죄하게 하시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싸잡아서 싫어하는 거죠. 시험은 싫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사랑을 막 부어주시거나 은혜를 막 부어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이런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너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지거나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될 것 같은,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담대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 통과 후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깊어지고 믿음은 강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또 이 악함이 주는 유혹과, 이게 이렇게 창세기 우리 말씀 봤을 때는 좀 구분되어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근데 대부분 경우는 보면은요 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죠? 네. 예수님을, 그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을 시험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그걸 시험한 거냐?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언제 시험 당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세례를 딱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딱 나오셨는데 물 밖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 네, 언제나 주의 음성이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떠나지 않고 성령은 여러분 위에 늘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선교사한테 낚이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아멘. 어떤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광야야. 그 어떤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가봤더니 되게 좋은 데예요?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니에요. 네.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뭐 찌릿찌릿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 막 빛이 비친다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면은 사탄도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광명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광명한 천사가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너무 좋고 편안하고 막 걱정 근심 없는 대로 인도했어. 성령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요즘 나를 인도하는 게 성령이 아니네? 그렇다니까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네, 여러분 비전스쿨 받는 분들 느끼고 계시죠? 네. 일단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생겨요. 뭡니까? 혹시 나도?
혹시 나도 선교사? 지금까지 너무 편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혹시 나도 선교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혹시 나도 단기 선교 우즈베키스탄? 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을 점점점 소위 말하는 험악한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이 그러죠. 선교지를 향해서 위험한 곳이다. 우즈베키스탄. 진짜 우즈베키스탄은 진짜 안 위험하거든요. 진짜 안 위험한데 인터콥에서 뭐 우즈벡으로 단기 선교 간다 그러는데 교회 가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위험한데 왜 가니? 그러면 우리 막 웃잖아요.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웃어버려. 너무 안 위험하니까 거긴 진짜. 우즈벡 위험 하하하. 사람들 위험하다 그래요. 뭐 선교지 생각하면 위험하니 아니면 불편하다 아니면 뭐 가면은 뭐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 가면 뭐 병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 든다. 성령님, 여러분 생각, 이건 성령님이구나. 이건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애들 학교도 없고 또 뭐 병원도 시원찮고 뭐 먹을 것도 좀 그럴 것 같은 곳, 그런 곳을 생각하면 우리 성령님 막 익사이팅해지시는 거죠. 막 가고 싶어 막. 그렇죠. 아멘. 네,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님하고 이렇게 좀 겪어보신 분들은. 네. 성령님이, 여러분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교지가 아니라도 성령님 임하시면 싸운 사람한테 가서 화해해라 막 이러잖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막. 근데 미워하는 사람한테 꼭 사랑한다고 얘기해. 누굽니까? 성령님. 친한 애들하고만 놀아라.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죠. 괜찮겠습니까? 네.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아, 그런 데서 예수 믿고 살기 힘들겠다. 복음 전한 건 진짜 힘들겠지. 이런 말 하는 순간 성령님이 가자. 이랬습니다. 가자. 너 말 잘했다. 가자. 하는 성령님이 그런 데를 왜 갑니까? 네가 금방 이유를 얘기했잖아. 가자. 교회가 없다며. 믿는 사람 없다면서. 가자. 아멘. 성령님. 여러분, 요즘에 사순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사실 예수님 고통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걸 보고 계셨고 그걸 계획하신 분입니다. 예언하셨으니까. 우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수천 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잘 아시죠? 이 십자가는 사람 십자가를, 십자가에 사람을 어떻게 매달았는지 고고학자들, 옛날 얘기니까요. 이게 뭐 2000년도 더 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고학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로마 때 사람을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았는지 의견이 너무 분분해. 왜? 분명한 고고학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신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무를 아니면 그 못 조각 이런 거를 환자들한테 갖다 대고 막 이러면 병이 난다,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내리고 나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나무를 손으로 뺏어가려고 하고 나무 조각 하나라도 뜯어가려고 해가지고 고고학 자료가 하나도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패망한다. 그때 이제 로마가 와서 AD 70년에 타이터스,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다 점령한 다음에 성전을 불태우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전부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근데 로마 군인들이 계속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다니까 재미가 없다고. 뭐 여러 가지. 이 통일신라가, 신라가 통일하잖아요. 그때 먼저 백제가 무너지죠. 그때 황산벌 기억나시죠? 김유신 장군하고 개벽 장군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개벽 장군이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싸움이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가기 전에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죠? 자기 애들도 다 죽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다 죽였어요. 죽이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장군이 지금.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전쟁에 딱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장수가 그러는 거지. 개벽 장군님, 아무래도 전쟁이 승산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게 어떨까요? 개벽 장군 그 부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버리죠. 네, 죽여버려요. 네, 대답 잘하셨어요. 죽여버려 그냥. 네. 하나님이, 야, 우즈베키스탄 좀 가라. 위험한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신다며? 아까 어떻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예.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죠? 개벽 장군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럴 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뭐, 항복하자 그래요? 이란? 자기 부인을 죽였는데, 뭐, 그 장수 하나 못 죽이겠어요, 개벽 장군이? 그래서 누구도 그런 말을 못해, 개벽 장군한테는. 개벽 장군이 내 부인과 애 다 죽이고 왔어. 또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그 앞에서 항복할 수 있단 말 못해. 왜? 말하는 순간 죽어. 하물며 전쟁터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랬다간 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그 자리에서 끝.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러고도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주 위험하지 않나요? 죽어버려, 죽어버려. 그렇죠. 하나님께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뒤로 물러나시겠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하루라도 지체하시겠습니까? 하루라도 지체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완성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개벽 장군이 전쟁터 나가는데 이것들이 다 무섭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개벽 장군이 안 나가겠습니까? 혼자라도 나가죠, 혼자라도. 그래가지고 보니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세계에서 제일 부흥한 나라가 어딘가를 보니까 1위가 어디예요? 이란. 2위는 어디예요? 아프간. 그럼 사람들이 어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교사도 안 보냈는데 예수님 혼자라도 해버려 그냥. 막 꿈에 나타나버리고 막. 우리는 안 갔는데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 데리고 하시는 거죠. 포기 안 하세요 절대로. 그 개벽 장군 혼자 나가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진짜 찌질인데 와가지고 장군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개벽 장군이 거기서 그 병사한테 실력을 물어보겠어요. 실력을? 너 어떻게 싸움 잘하냐 실력을 물어보겠냐고. 그죠? 사람들이 뭐 다 선교 안 하겠다 그래. 솔직히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다 그러지 뭐. 여기도 좀 주저하는 분도 있는데. 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보통 3차에 헌신하는데 저는 1차 때 헌신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실력을 물어보겠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물어보실까?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실까요? 그런 거 안 물어보죠. 하나님 그냥 받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기름 부어줘 버리죠. 그 다음부터 이제 텔레비전 보기는 틀렸죠. 왜? 성령께서 계속 성경 봐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막 이러시니까 텔레비전 보기는 틀렸어. 아, 이럴 줄 몰랐어요. 늦었다. 나는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세요. 입은 말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 하나님 거기 위험한데 거기 왜 가야 됩니까? 이랬다간 힘듭니다. 힘들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혹시 하셨던 분 계시면 오늘 밤에 해결하고 가세요. 나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아까 우주벽 보면서 저런 데를 이런 생각 살짝 스치기라도 했다. 네, 꼭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몇 분 아멘 하셨어요. 성령님은 광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바로 출동하세요. 한 마리 잊어버렸어? 바로 출동. 그런데 출동해서 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99마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한 마리 잡아야 했었는데 너를 잡는 게 낫겠다. 이럴 수 있다고요. 성령님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안락한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던데 제가 알기는 제 방에 붙여져 있어요.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의도가 있으시다고요. 그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쓰고 싶죠 우리는. 근데 그 밑이 진실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원래 그게 본심이에요. 성령님 따라가면 어디 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냐고. 그런 분이라니까 원래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이제 가니까 물 한 모금 마셔라 이렇게. 쉴 만한 물가를 거기서 한 모금 마셔 됐니? 가자 이제.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 따스한 성령님. 네, 우리 따스한 봄날 햇빛 같은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따스하게 대할 때에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의도가. 그 다음이 진짜예요. 네? 그분 계속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폭풍 가운데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알고 믿으세요. 알고 믿으세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예, 광야로 인도하셨고 십자가로 인도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로 인도하셨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데려가는 아버지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생각 못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까? 그런데요,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아직 너무 연약한데요. 더 꿈에 있고 싶은데요. 늦었습니다. 네. 들으셨잖아요. 이제 금방 들으셨기 때문에. 늦었어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낭만적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요. 평안한 삶,
안정된 삶, 행복한 삶, 좋은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선교 어떻게 하냐고. 뭐 그걸 그냥 한 줄만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님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냥 하세요. 원래 반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어떻게 잘 설득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냥 선교하시면 해결돼요. 왜 그러죠? 부모님이 막 반대해 선교를. 너 하지 마라 막 반대해.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선교하겠다는 사람 부모님. 누구?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부모님 문제니까 부모님이 해결해야지. 선교 가는 사람이 왜 그걸 해결하려고 하냐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가 풀려고 그래. 안 풀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부모님 관계의 문제예요.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부모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끼어들지 마세요. 왜 끼어드냐고, 하나님하고 부모님 사이에. 괜히 끼어들어도 방해. 그 하나님이 너 좀 가만히 있어. 나 네 엄마하고 얘기 좀 하게. 그럼 뭐가 문제죠? 좋은 관계. 내가 하나님 선교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면은 막 모든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 점점점 편안하고 점점점 기뻐지고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정반대죠? 모든 관계 깨지고 어쩌면 걱정도 많아지고. 제가 미주에 가가지고 만난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교하니까 사업이 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교하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집어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어떻게 잘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속고 계신 거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 다른 모든 걸 다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미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킬 각오를 하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었어요. 그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바꾸기엔 너무 길게 왔어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걸 희생시키겠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게 내 가족이 될지라도, 그게 내 자녀가 될지라도, 그게 내 인생이 될지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이루는데 희생시킨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랑 내랑 마음이 똑같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주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세요. 여러분 마음 정하셔야 돼. 뭐 운이 좋으면 그냥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밤에. 그러나 여기까지 오셨다면 마음 정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령님이 십자가로 인도하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곱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하신 말씀, 많은 말씀 있지만 일곱 가지 말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인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의 회복을 꿈꾸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은 십자가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다 암송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1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을 만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버리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피 때문에 목마른 것뿐 아니에요. 외로운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너무 외롭잖아요.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목마른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마르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왜? 죄된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목말라의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족함을 누린다면, 우리 내적인 것도 다 풍요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의 본질로부터 거짓을,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내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고 힘들다. 할렐루야.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그 분량을 채우세요. 외로움의 분량을 채워. 중간에 딴짓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외롭게 만드시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외로움의 분량이 채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난리를 칩니다. 쥐야! 만나달라고! 오,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 모든 거짓을 벗어버린 예배자의 모습. 이런 걸 가르쳐 예배 회복 이렇게 얘기하네. 어떤 거짓도 없잖아요, 이 사회. 네? 어, 주님 눈물 한 방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우리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 그 가운데 강력한 목마름, 갈급함.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진짜 중보기도는 그때 나온다는 거죠. 진짜 중보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길게 하시지도 않아. 딱 한마디인데도 영원한 중보가 돼. 영원한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흉악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터콥에 기름 부심을 더해주고 계시거든요. 언젠가는 알카이다가 와서 간증하는 날이 있겠죠. 제가 알카이다입니다 이러면서. 탈레반들이 통째로 예수님 믿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진짜 구원의 역사. 부흥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진짜 가정의 문제도 그것이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문제도 십자가 위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면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여인, 어머니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도 십자가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 십자가에서만.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선포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이 그 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만 되는 겁니다. 외로움과 괴로움과 절망과 버림받음과 목마름, 사람들의 저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300년, 400년 가까이 지냈을 때 로마의 왕자 콘스탄티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에다 걸어놓은 십자가. 그건 뭡니까?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십자가형, 사형 중에 십자가형. 그때까지 사람들은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거였죠. 근데 그렇게 공인된 다음부터 십자가형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로마에서 계속 십자가형을 하겠어요? 십자가를 걸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왜 없어졌다고요? 왜 지금까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이 없어진 다음에 십자가. 그건 좋아해.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십자가는 사형틀이었다는 거죠. 진짜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원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한 다음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다 속아요. 다 속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마음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다 속아요. 우리한테 성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휴, 착한 일 하네, 그래요? 누구냐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 마음이요. 진짜 능력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쉬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거고, 깨어짐이 있을 거고, 버림받음이 있을 거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가족이 시끄럽다,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들었죠? 너는 전염병이다. 전염병. 근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전염병인데, 개역 한글에는 염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전자를 뺐더라고요. 염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거기 우리 1차 캠프 때 들으신 음녀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음녀가 죽어요. 17장 16절에 나오는데 음녀를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음녀를 누가 죽이죠? 네, 짐승이 죽여요. 음녀랑 짐승 같은 편 아닌가? 같은 편이에요. 걔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서로 죽이고 난리치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음녀를 짐승이
음녀를 타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가, 원래는 짐승이 음녀를 데리고 다니고, 음녀를 통해서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죄악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갈급해지고, 더욱더 사나워지고, 힘들어지고, 그게 충분히 됐을 때는 짐승이 음녀를 죽여요. 사람들은 음녀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음녀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워져. 그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음녀를 죽이면 적그리스도는 뭐가 되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음녀 때문에 우리가 시달렸는데 사실 음녀를 조종한 게 적그리스도였는데 짐승. 그런데 나중에 딱 등장해가지고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딱 등장해가지고 음녀를 딱 죽이고 나면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네. 그렇게 되죠. 요즘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극장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왔다 갔다 보면 극장 포스터 이게 영화 선전하잖아요. 영화가 대부분 뭡니까? 다 재난 영화예요. 재난 영화. 세상이 다 망해요. 다 망해. 그래가지고 막 구원자들이 때로 나오죠. 요즘 떼거지로 나오대요. 막 그 영화를 찍는다고 또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뭐 난리치고 막 떼거지로 나와. 막 떼거지로. 그죠? 근데 엊그저께 제가 어저께 서울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어떤 영화 포스터는 제목이 뭐냐면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그런데 소 제목이 뭐냐면 그가 인류를 구원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막 지금 뭐가 뭔지. 사람들 정신이 없어. 아, 그러니까 지구만 구원하면 돼. 그게 프랑켄슈타인도 괜찮아. 지구만 구원해라. 이렇게 되는 점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구원자에 갈급해 있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연느님 이런 말이 있어요. 연느님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들이라. 연느님이 무슨 뜻이냐면 연느님 분위기가 약간 하느님 비슷하잖아요. 연느님 김연아 씨가 연느님이에요. 김연아 이렇게 안 부르고 연느님 이렇게 불러요. 네? 진느님도 있어요. 박지성. 유느님도 있어요. 유재석. 원느님, 원빈. 마지막, 치느님. 치킨이요, 치킨. 한국 사람 치킨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갑자기 왜 김연아 씨가 하나님 됐지? 하나님? 연느님?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증상이 나타나. 너무 힘드니까 구원자를 기다려, 메시아를.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감정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뭐 사회적인 메시아도 기다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대통령만 되면 욕먹는 거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다 그런 현상으로 다 머리가 그렇게 다 세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쫓아가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쫓아가고. 저기 그리스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연느님 오셨다. 다 쫓아가고. 너 누구님 오셨다 다 쫓아가고 막 다 쫓아다녀 다 쫓아다녀. 훈련 받는 거죠. 훈련. 저 그리스도한테 훈련 받는 거라. 이러다가 이제 진짜가 딱 나타나면 100% 다 엎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짐승이다.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라고 거기다 대고 저는 구원자가 아니고 짐승이라고 가짜라고요.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거 기다릴 거 뭐 있냐. 네가 먼저 가라. 다 보낼 걸 우리를. 완전 이상한 사람 되고. 우리가 십자가 훈련 못 받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기서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분들 계시면은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준비되게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끌어서 마귀를 만나게 하시냐고. 왜요? 마가복음에는요 내몰았다고 돼 있어요. 내몰았다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내몰았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뭐 가라고 가라고 막 예수님이 막 떠밀려가지고 가라고 가라고. 왜 이러시냐고. 네?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끌어들이시잖아요. 사탄아 욥을 봤니? 그 말씀을 왜 하시냐고. 속으로만 생각하시지 욥은 착한 애야. 속으로만 생각하시지 왜 사탄한테 그것도 욥을 봤니? 그 바람에 사탄이 욥을 주목하고 그를 괴롭히고.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욥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제압합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가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사탄을 만나. 그리고 그는 세 번 시험 끝나고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거라고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려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보좌에 함께 앉히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문 나가면서부터 껐던 휴대폰을 키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될지 몰라요. 첫 번째 확인하는 카카오톡 막 집에 오지 마! 그로부터 시작될지 몰라.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시거든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치는 척 하려고 했을까요? 진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치는 척 하려고 했을까요? 진짜 바치려고 했다. 아니다. 바치는 척 하려고 했지. 진짜 바치려고 했겠냐? 나와 계시네요. 진짜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네. 바치는 게 뭡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거 묶어가지고 돌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뭐죠? 묶어가지고 네, 목을 일단 목을 따야 돼. 목을 딱 따가지고 피를 확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빼내고 고기는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회를 떠갖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그걸 다 태워서 재로 날리는 거예요. 진짜 바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죠 지금. 그런 거였어요. 아 그러라고 했다니 지금 그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그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나오죠. 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 죽이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 아까 번제 그거 제로 날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안 됐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죽였습니까? 진짜 제로 날아간 아들이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내가 뭐 집에서 다 쫓겨나고 사람들이 날 다 버리고
그래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 주님 은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저는 그래도 가겠습니다. 해라. 보통 우리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 막 쫓겨나는 거고 우리 박살나는 거고 막 죽는 건데 대부분 잘 안 죽어요. 아 이번에 F4 가면 죽을지도 몰라. 죽어도 가리라. 멀쩡하게 돌아와. 보통 우리 믿음대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막 각오, 결의, 막 믿음, 헌신, 순교 막 이러는데 우리 믿음대로 잘 안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있었는데요. 결과는 달랐어요. 이 사이, 이 갭이 있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단기 선교 가라고 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목숨 바쳐 가라 하신 이유가 딴 데 있었다고. 우리는 엉뚱한 거 생각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착한 마음에 막 결심 막 순교 막 이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 주네요. 관로 열고 이럴 수가. 막 나는 괜히 또 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예배는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바쳐라.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불교도 예배 드리고 이슬람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들의 내용을 보면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드리는 거고 불교도 드리는 거고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랑 뭐가 다르죠?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아, 제가 잘못 말했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게 우리 예배 차이라. 다른 데는 드리면 다 쪽쪽 받아가. 근데 우리는 받으면 하나님이 됐다 마 이러신다. 왜? 여기도 보세요.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했다니까.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에? 그래서 딱 드리려고 했는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차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신 줄 알았죠? 안 받으신다니까. 안 받으셔. 거기에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인생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그걸 받아서 어디다 쓰는 줄 안다고. 우리가 막 찬양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갖고 어디다 쓰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다른 신들은 갖다 내면요, 다 받아요. 받은 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이유가, 받는다고 하신 이유가, 받아가 오다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거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셔도 되잖아요. 막 제로 날아간 이삭을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22장 1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니가 아니고 잡으니 진짜 목다고 막 다 해서 11절 번제를 올려드리니 그 향기와 제가 하늘 올라가더라. 12절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아브라함아 죽은 네 아들이 살겠느냐. 13절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주가 아시나이다. 14절 다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너는 제게 대언하라. 아브라함이 대언하니 제가 사방에서부터 몰려와서 우리 간사님 말씀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요. 사방에서부터 몰려와서 이삭의 모양이 된지라.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생기에게 대언하라. 아브라함이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와서 이삭이 살아난지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뻐하며 돌아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주에 가득하니라.
이렇게 22장이 끝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드리면은 하나님 그 받아다 쓴다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배를 왜 드리라고 한 거죠?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고요? 시험의 목적이 뭐냐고.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를 때는 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절대 안 해요. 그 앞에 항상 부르는 말이 있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이삭은 어떤 이삭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항상 그렇게 불러. 네 아들인데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자,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렇죠? 네? 뒤에 보면 12절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기는 이삭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네 이삭을 아끼지 않았어?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네 아들 네 독자를. 독자는 무슨 독자예요? 이스마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잖아. 이스마엘이 멀쩡히 살아있잖아 저기. 독자는 무슨 독자야?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더 많이 낳습니다. 나중에. 독자는 무슨 독자예요? 어? 네 아들 내 독자. 이때는 독자죠. 이때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16절.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독자 두 글자죠? 세 글자로 늘리면. 독생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거? 그렇죠? 3일을 걸어가세요. 3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3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면 황금돔 모스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서쪽 벽에서 막 울면서 그거 저거 좀 무너지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넓적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놨던 돌이라. 여러분 가서 이렇게 대보시면 이삭의 소리가 들려. 근데 만지지 못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큰 돌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봤어. 가서 보니까 와, 이 돌이 바로 그 돌.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다윗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나무를 지고 아들은 나무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땅 거기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얘기한다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를 세상에 진짜 이해시키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시험받고 있었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사랑하니까 바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이요. 왜 테스트 하십니까? 왜 예배하라고 하시죠? 왜 헌신하라고 합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얘기를. 우리 얘기를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라고요. 내 삶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요. 왜요? 이제는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한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저주한 거야. 너하고 나는 지금부터 하나다. 이게 22장에 가서 완성됐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 칼을 들고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은 다음 제단으로 올라가신 하나님. 모든 세계 앞에서, 모든 역사 앞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100%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70%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가짜잖아요. 짝퉁이잖아요. 100%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거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뭡니까? 시험을 통과할 때예요. 아멘. 시험을 통과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와서 모든 사탄의 성문을 깨버리고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삶에 원하시는 거.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지자. 그래서 너를 보는 자마다 나를 보게 하고, 너를 칭찬하는 자는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고, 너를 대하는 자는, 너에게 잘하는 자는 나에게 잘하는 자가 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도 나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는 거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제발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왜 아무 말이나 하고 살겠어요? 왜 아무 일이나 계획하고 살겠어요? 왜 아무 데나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실 곳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할 거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즈베키스탄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아브라함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가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 결국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영적이라서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중요한 거 다 깨닫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매님 또 이게 이상해질 수 있겠다. 형제님, 우리 오늘 팀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요한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을 만나다니. 요한 형제님을 제가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요한 형제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주려고. 가서 막 고를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고르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제 마음이죠. 어떤 걸 주면 요한 형제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거 기준으로 고르죠.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 이게 어울릴까, 요한이한테? 요한이한테 이게 합당할까? 이렇게. 그죠?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합당할까? 그죠? 항상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만 선물로 줘요. 그럼 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그 선물 주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과 선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죠. 예배자와 예배자의 재물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같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해라. 제사장과 재물과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재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룰 수가 있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버림받으시고 똑같이 목마르시고.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하나다. 그럴 때 열매가 열린다. 그 열매도 포도나무죠.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신 거.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죄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어쩌면 우리 육체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또 죄에 넘어진다면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를 내팽개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연합되는 거, 그분의 일부가 되는 일에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나의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계없어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 부르셨을 때 주셨던 비전이 있다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가 오늘 뒤로 물러났어요? 두 발자국 물러났어요? 내일은 세 발자국 앞으로 갈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로운 말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도, 오늘 이 순간 다시 시작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더 많은 세상의 악함과 유혹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넘어뜨릴 겁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매번 시험에 넘어졌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또 시험을 주실 겁니까? 할렐루야. 시험은 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많은 민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업되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선교사입니다. 자금은 목소리가 자금은 계속 시킬 겁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늘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내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손 들어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가.
진짜 잘하고 있나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 못 갈 것 같다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내 결정이 정말 옳은가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천근 만근 그 무거운 여러분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3일길이에요. 멀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다시 결심해보고 내가 내 아들을 바치리라 다시 결심해보고 그러나 또 해가 밝고 날이 밝으면 다시 흔들리는 마음 어쩔 수 없어요 3일 길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갔던 길 사실은 하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몇 번이고 하나님이 그만두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도 침묵하셔야 되는 하나님 마음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멀게 느껴질 수 있어도 오늘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디디면 그만큼 가까워진 겁니다 늦은 것 같아도 지금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무도 늦었다고 멈추고 뒤로 물러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합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심했으니 100% 예수님이 됩시다. 우리 마음도 100%, 우리 생각도 100%, 우리 행동도 100%, 우리 인생 100%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죄인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 시험을 통과할 그럴 용기가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약한 믿음 일으키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 우리가 권민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가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최선을 더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서 다시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다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거기가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세상은 결국 망할 겁니다. 울지 않기 위해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해 살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자는, 우리 주님 때문에 목마른 자는, 우리 주님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는 반드시 살 겁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계신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분의 기도도 그분의 사랑도 아버지와의 온전한 연합도 십자가에서 이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다실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매다실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때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부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자유케 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챙기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부모님도 죽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챙기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책임지려고 하면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죽는지 알면서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 가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시면 죽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혹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그날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리아산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험한 땅 가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 위험한 땅이라고 말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죽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슬람권으로 가야 돼요. 죽는지 알아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살려주십시오. 선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0만 한국 선교사, 10만 한국 선교사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복을 주시옵소서. 선교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통과하기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길 갈 것입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으로 강건해서 주의 길 마침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영광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길 같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